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들을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과연 김두식 아나운서가 고른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오늘 이용석 광주시장이 얼마 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에 대해서 불법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이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근무했던 공직자가 대상인데요. 업무 직접 관련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LH발 불법 투기 의혹이 우리 사회의 지금 화두인 공정을 지금 해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기만 하면 광주시는 정말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견된 투기 사례가 없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향후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정지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할지 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최근 산정지구에는 또 묘목을 심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정지구 주민들은 멀게는 작년 가을부터 그리고 지난 24일 국토부 발표 이후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그 산정지구 내에 묘목밭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공터처럼 방치되어 온 농경지였는데 이 어린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향후 땅값을 보상받을 때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가격이 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민들은 이 산정지구 내 토지 거래가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빈번해졌다며 지방이라고 해서 그 이번 LH 의혹처럼 그런 불법 의혹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는 그 심었던 묘목들을 도로 파내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추징금, 벌금부터 모두 다 완납하고 그리고 전 씨 일가가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진정한 대국민 사과, 진정한 대국민 참회가 먼저 이뤄져야 그 목회와 신앙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전재용 씨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전재용 씨가 모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난 2016년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2년 8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했고 이 교도소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눈물이 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또 찬송이 부르고 싶어졌다. 그때부터 신학의 길이 가고 싶어졌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네. 전재용 씨가 교도소 간 게 거액의 탈세 때문인데 탈세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재용 씨는 지난 2006년에 경기도 오산의 땅 28지를 팔면서 585억 원 상당의 토지였는데 이 445억 원에 판 것처럼 속여서 세금 60억 원 정도를 탈루했습니다. 물론 그 땅의 매입 자금도 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됩니다. 전재용 씨는 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벌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40억 원의 벌금 중에 1억 4천만 원만 납부를 하고 38억 6천만 원은 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교도소에서 2년 8개월 동안 하루 8시간의 노역을 했는데 그 8시간의 노역을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을 받아서 황제 노역, 유전 무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전두환 씨도 이제 현재 차남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재용 씨는 전두환 씨가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따갑습니다. 남의 아이를 죽여놓고 하나님을 믿어서 용서받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을 했던 그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시일가는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참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냉소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광주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한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의 확진 사례가 이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개가 3건, 고양이가 3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광주 고양이가 전국 7번째 사례입니다. 이 고양이는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확진된 반려동물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폐사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뭐 끌어안거나 하는 접촉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굳이 접촉해야 될 때는 이 마스크와 장갑을 꼭 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뉴스 잘 골라와 주셨습니다. 김태현 네.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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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려동물 이제 확진 사례를 이제 저도 오늘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처럼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들이 이제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증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 인터뷰를 지금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시 생명농업과 동물복지팀의 김정남 팀장 전화 화상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 이제 자가격리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반려동물들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확진자의 가족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한 명이 반려동물을 분리된 공간에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증상을 보일지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콧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그럼 우리 집 반려동물들도 말씀하신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그럼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하면 되는 걸까요? 모든 반려동물이 증상이 있다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선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 중 기침이나 콧물 등 의심 증상이 보여 구청에 연락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 시 자택에서 격리하여 돌보게 됩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돌보는 사람이 확진이 됐을 때 반려동물은 그럼 어떻게 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시 반려동물 위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위탁 관리업체 8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네. 위탁 이용료는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반려동물이 만약에 이 의심이 됐다 했을 때는 네.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시청은 검사기관에 신청을 네. 하면 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게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나 세계 동물보건기구 그다음에 미국 통제센터, 농무부 등에서 코로나19가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또 관련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화상 인터뷰로 저희가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진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전통시장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볼까요? 박지선 리포터.